다리는 내 어깨 넓이의 2배 정도 넓게 넓혀서 쓰세요. 그래서 발을 약간 턴아웃 시킨 상태에서 손 골반에 위치해 주실게요. 호흡을 마시면서 그대로 힙을 뒤로 쭉 빼서 앉을 때 힙이 늘어나는 걸 느껴주시고 무릎은 조금 더 바깥쪽으로 벌려주실 거예요. 내쉬면서 힙을 조이면서 위로 업 올라서 힙 한 번 더 꽉 조여주고 다시 마시면서 앉을 때 등허리가 구부정하지 않게 허리 펴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힙을 조이면서 올라와서 허벅지 안쪽을 꽉 조여줄게요. 우리 이 동작이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강화 운동을 나가도록 할게요. 호흡을 마시면서 뒤로 앉아서 힙 늘린 상태에서 그대로 바운스를 주면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할 거예요. 짧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위로 업. 올라서 힙 조여주고 다시 한 번 더 마시면서 깊숙이 앉았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힙 조이면서 올라오는 동작을 반복해 주십니다. 호흡을 마시면서 힙을 뒤로 쭉 빼서 깊숙이 앉아 힙이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내쉬는 호흡에 위로 업 올라올 때 힙 더 꽉 조여주시고 다시 마시면서 다운 앉을 때 무릎 조금 더 바깥쪽으로 오픈 내쉬는 호흡에 허벅지 안쪽을 조이면서 올라와요. 다시 다운 허리가 꺾이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마시고 힙과 허벅지 안쪽 늘려주고 내쉬면서 꽉 조이면서 올라옵니다. 이 동작이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강화 동작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호흡을 마시면서 무릎을 구부려 동일하게 앉아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바운스를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위로 업 올라올 때 힙 한 번 더 꽉 조여주시고 매트의 가운데 서서 두 발을 모으고 준비해 주실게요. 양손을 가슴 앞에 깍지를 껴주시고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 다리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오른쪽 무릎을 구부리고 체중을 오른 다리에 이동을 시켜요. 이때 왼쪽 무릎은 다 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올라와서 립과 허벅지 안쪽을 조여주시고 다시 왼쪽으로 체중을 이동을 해서 힙을 뒤로 빼며 앉아주시고요. 다시 위로 업 올라와서 두 발 모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양쪽을 반복해 주시는 동작을 해주실 건데 이때 상체가 바닥으로 쏟아지지 않게 복부 긴장을 해주시고요. 허벅지 안쪽과 힙에 집중을 해서 올라올 때 더 조이며 동작을 반복해 줍니다. 매트 가운데 서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양손을 가슴 앞에 포개어 주시고요. 호흡을 마시고 천천히 오른 다리 무릎을 구부려 앉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제자리, 왼쪽으로 무릎을 구부려 앉고 위로 올라와서 제자리. 이때 굽은 다리 쪽으로 완전히 체중을 이동시켜 주시고 편 다리는 확실히 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주시면서 동작 반복해 주시는데 상체가 바닥으로 너무 쏟아지지 않게 허리를 곧게 세워주며 동작 해주실게요.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두 발 모아주시고 손 내려놓고 마무리 해주십니다. 아래 있는 팔은 팔을에서 누워주시고요. 위에 있는 팔은 손바닥이 가슴 앞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내려놓아 주실 거예요. 위에 있는 다리 무릎을 구부려서 발바닥이 바닥 무릎을 세워주신 상태에서 동작을 하는 동안 어깨랑 골반이 쓰러지지 않게 바닥이랑 수직이 될 수 있도록 잘 잡아주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아래 있는 다리를 위로 쭉 끌어올려주시는 동작이에요. 다시 다음 내려갔다가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허벅지 안쪽에 힘을 쓰면서 위로 쭉 끌어올려줍니다. 다시 내려가주고 내쉬면서 후 끌어올려주고 동작을 하는 동안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게 유지해 주셔야지 몸통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허벅지 안쪽에 계속 집중해 주며 동작 반복해 주실게요. 올라가서도 너무 바로 내려오지 않게 살짝 머물러 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올라오고 내려갈 때도 훅 긴장감이 풀리지 않게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아래 있는 다리를 위로 다시 다음
마시고 내쉬면서 위로와 올라서 조여주고 다시 다운 내려가고 위로와 올라가서 허벅지 안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다시요. 이때 복부에 긴장감을 갖고 동작을 해주셔야지 몸통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아요. 올라갈 때도 천천히 끌어올려주시고 내려올 때도 더 천천히 계속 긴장감을 유지해주면서 반복 천천히 다운 내려와서 그대로 발 풀고 제자리로 돌아와 마무리 해주실게요.